작은 친구들을 위한 물이 나오는 욕조. 여러분도 작은 친구가 있나요? 이건 8,000원 정도 하는 물이 나오는 욕조인데요. 샤워 호스도 있고 여러 가지 들었네요. 작동은 AA 건전지 3개로 한답니다. 위치약 하나씩 넣어줄게요. 다 됐네요. 건전지를 봉인해줍니다. 이제 호스 친구들을 조립해요. 진짜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올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조립했네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야 시끄러워. 제일 더러워 보이는 목성이에요. 저기 교환님, 지구를 지켜야죠. 지구가 오염되고 있잖아요. 아 맞네. 지구부터 씻겨볼게요. 크! 목성 인성보속. 귀여운 아기 지구예요. 혼자는 심심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넣어줘요. 따뜻하다야. 탕이도 많이 썼으니까 좀 씻어야겠네요. 씻기 싫어요. 자. 어때 시원하지? 이러다 다 녹겠어요. 제가 푸르밀을 먹으러 갑니다. 이거 푸르밀을 못 먹기 때문입니다. 진짜 너무 슬프네요. 푸르밀. 푸르밀 찾기 대작전. 레츠기리. 이거 아닌가? 푸르밀? 푸르밀 맞네 이거. 이거 푸르밀. 식당 밀크티랑 식당 카페라테가 있어요. 이걸 이제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사서 자 이게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생금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땅콩. 이후에는 있나 한번 바나 초코 우유를 찾으러. 근데 어떻게 슬프다. 검은 콩? 그거 있었는데.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진해서 맛이 좋았던 가나초코우유와 달달한 중독성 흑당 밀크티와 흑당 카페라떼 리뷰로 돌아올 테니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곧 사라질 푸르밀 음료 마셔보기. 이 리뷰는 슬픕니다. 푸르밀이 사업 종료를 할 예정이라 추억의 가나초코우유도 사라지는데요. 마셔보니 참 진하고 내가 초코다 하는 느낌이라 사라지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한창 흑당 밀크티가 유행할 때 싸고 맛있게 즐겼던 흑당 시리즈. 저도 사라져요. 아, 그나마 얘는 편의점에 재고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걸 보시면 사탕이처럼 조슈아주세요. 조슈아지는 건 저예요. 사라지지 마, 갸. 물에 넣으면 나타나는 멍멍이라고 이 제품을 물에 넣으면 멍멍이 얼굴이 나타난대요. 멍멍? 아 보라색 상자니까 보라 멍멍이 아닐까요? 무슨 색이니? 종이를 보세요. 5종이다. 설명서를 읽어보니 분홍 멍멍이네요. 에? 제가 분홍색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홍인지 아닌지 한번 열어볼게요. 우선 청록색 의자예요. 물 표시가 있는 봉투. 파란 강아지예요. 분홍이 아니죠? 일단 다른 것도 다 가볼게요. 원건, 얘 공주인가? 아니 그건 제 거예요. 이 봉투에서 소리 났어요. 넌 누구니? 내가 바로 대왕. 아까 그 파란 놈은 물에 넣어선 안 돼. 물에 넣죠. 그래 그러자. 모두 고마워요. 사실 전 저주에 걸린 호주랍니다. 덕분에 저주가 풀렸어요. 자 원건을 주세요. 제가 개들을 방치할게요. 네가 제자린 여부 원건 내놔. 풍선 멍멍아 나 대신 왕인 척해. 안돼 백성들아 살려줘. 자 다이소 공룡 화석을 발굴해요. 저기 케이크 언니. 사탕아. 언니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아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케이크 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주 오래 전 일이야. 다이소에 공룡 화석 발굴 키트가 있길래 1,000원 주고 사오다가 종아님을 만났어. 종아님이 발굴 꿀팁을 알려준다길래 내가 가진 발굴 키트를 줬는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난 거야. 무서웠겠네요. 난 급히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어. 어휴. 알고 보니 다이소 발굴 키트는 물에 담그면 노잼이 되더라. 너무 물렁해져서 대충 힘을 줘도 나오더라고. 내 생각엔 종아님이 발굴하고 싶어서 꿀팁이라 한 것 같은데 그건 발굴이 아니었어. 급발진도 없고 조슈기도 없었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언니가 조슈기의 창시자. 맞아. 물리고 부수고 거대 시크릿 크러쉬. 제가 이 제품을 산 이유는 대형 사이즈인 만큼 피규어도 대형으로 나온대서 못 참고 구매했습니다. 너무 세게 내려치셔서 제가 망가졌어요. 이런 사탕으로 부숴볼게요.
하하하,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사탕이가 신났네요. 이제 거의 다 조사더요. 나이스 사탕이. 이런, 이것까지 조시었네. 와, 피규어 너무 예뻐요. 뒤에 리본 고정도 해줘요. 뭔가 민트 초코 느낌이네요. 전 민초 싫어요. 이 안에 작은 아이도 나온대요. 과연 어떤 아이일지. 두근두근. 오, 새침한 얼굴이에요. 근데 몸통이 없네요. 큰 친구 머릿속에 있다는데. 하. 오, 충격적이네요. 받아주세요. 톱스타의 비밀을 안 것 같아요. 이 안에 몸통이 있겠죠? 엥, 아니네. 그렇다면 머리끝 앵이를 조슈아 주마. 그어. 하. 괴기한 장난감이네요. 오, 몸통 맞네요. 아주 역지. 조슈일까요? 그래. 아. 열심히 공부해서 스타에 가야지. 아, 펜 잉크가 떨어졌어요. 수성이의 학업을 위해 모나미 펜의 정석을 샀습니다. 수학의 정석처럼 생긴 배관에 필요한 기본템이 다 들어있네요. 뭐하세요? 샤프랑 삼색 볼펜도 들어있네요. 이렇게 해서 6,200원이에요. 경아님 종이 좀 주세요. 적어드릴 게 있어요. 그래, 한번 적어봐. 네. 수성이가 글자를 적기 시작한다.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데 조슈지 말라고? 네, 부탁드려요. 너 먼저 들어가자. 네, 자. 지난 영상에서 수성이가 저랑 안 놀아줘서 먼저 도슈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있는 수성이, 너 이리 와봐. 얘들아, 살려줘. 지구야, 우리 도망가자. 얼려, 그냥 좋은 생각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성의 그게는 얼음이 있대요. 약간 이런 느낌? 갸악, 차가워요. 아, 그래? 그럼 더 줄게. 이게 왜 그래요? 네가 나랑 틱도 간지거졌잖아. 이 녀석 기절시킬까요? 아니, 조금 더 줘줘봐. 네, 이 정도면 된대쇼. 어서 기절시키고 싶어요. 이제 까볼게요. 으, 버틸 거야? 얘 엄청 버티는데요? 옆으로 까면 돼지롱크. 안 돼. 하하하. 꾸에,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했다. 그대 틱톡 춤만 췄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으아. 시작해볼까? 네. 자. 수성이 조슈기 시작. 으아. 어, 벌써 핵인가? 수성의 핵은 철이 주성분이라는데 태양계에서 크기는 가장 작지만 크기에 비해 무거운 것 같아요. 저 듣고 있어요. 어쩔 TV. 이런. 오, 영롱하다. 개인적으로 수성이 보석이 제일 예쁘네요. 다음은 누구를 조슐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얘들아, 지구 뽑아. 원해지는 지구님. 행성 인기 투표 시작. 아. 혼자 해피밀 4개 가능할까? 이번 해피밀이 역대급이길래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혼자 4개를 도전했는데요. 메인 메뉴로는 치즈버거, 물고기버거, 맥너겟 4개 세트, 하이드로는 감튀 스몰즈 계랑, 스트링치즈 2개를 선택하고 제로콜라, 사이다는 매장에서 마시고 우유랑 오렌지 주스는 집에 가서 먹을 거랍니다. 대충 몇 개는 테이크아웃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어서 혼자 다 조슈았어요. 근데 이건 왜 붙어있을까요? 아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편에서 나올 해피밀도 꼭 시청해주세요. 4,000원대로 살 수 있는 역대급 해피밀. 여러분에게 4,000원이 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신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피밀 8번 음료수 자판기. 여기 잘 보면 액체를 넣는 곳이 있네요. 오렌지 주스를 넣긴 했는데 나오긴 하지만 마시진 마세요. 돼지 감자? 마실래? 세척하긴 했지만 위생도 그렇고 무엇보다 컵이 안 빠져요. 5번 맥드리버리 보거나. 이건 사실 제일 기대를 안 했는데 열 때마다 메뉴가 바뀌니 재밌더라고요. 콜라 쏟았잖아요. 가. 6번 빙글빙글 계산대. 여러분, 이번 해피밀은 무조건 이걸 사셔야 합니다. 맥날 카드가 들어있고요. 긁으면 열립니다. 머핀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해피밀 4개요. 카드 내놔. 네. 한도 초과시네요. 현금으로 주세요. 젠장, 이번 달 살레오를 너무 샀나. 이건 제일 힘들었던 7번 해피밀 버거 조리 세트. 빵 긁는 거 재밌어요. 패티 올리는 것도 재밌고요. 그런데 제가 종이 접기를 못해서 나머지 종이들이 버거웠어요. 해피밀 우유랑 콘도 있네요. 뭔? 햄버거도 올려볼게요. 햄버거 포장지가 있길래 열심히 포장해봤어요. 하나씩 넣어줄게요. 휴겠네요. 가. 짜란. 수수께끼 와우.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 어? 이게? 맛이 똑같나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하나씩 먹어볼까요? 네, 하나씩. 할컨님, 아~ 하다님 드실래요? 네, 오, 감사합니다. 송송님도 먹네. 근데 일단 냄새
냄새가 좀 이상해요. 냄새가 좀 뿌리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다 다른 맛 아니에요? 색깔만. 좀 틀린 것 같은데? 색은 똑같아요. 색은 안 익힙니다. 다른 건가? 맛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공개하나요? 네, 하다님 먼저. 맛을 외칠게요. 하나, 둘, 셋. 네.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이다. 아~ 레몬이랑 파인애플 섞은 맛이구나. 아~ 만장일치로 레몬과 파인애플 섞은 맛이라고 합니다. 다 먹고 QR코드를 발견해서 찍어봤더니 신기한 게 나오더라고요. 리뷰 크리에이터 분들이랑은 레몬이랑 파인애플을 맞췄는데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